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제가 오늘은 동화책 대신 좀 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 동화책 너무 광행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 옛날 책들을 지금 찾다 보니까 기글기글이라는 부제로 퀴즈 앤 리드스라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던데요. 아직 미완성이고요. 아, 그렇지만 그 중에 괜찮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Time to think once more. 아, 이거는,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또, 한국 아버지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영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같이 준비했고요. 한번 한글인데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난날 우리에게 아이가 탄생했어요. 평범한 출생이었죠. 이리저리 바빴고 치러야 할 고지서도 많기에 내 아이는 내가 없는 사이 걸음마를 배웠고 나도 모르는 사이 말을 배워. 나는 아빠 같이 될 거예요, 아버지. 꼭 아버지를 닮을 거예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함께 보내게 될 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지. 내 아들이 지난달 10살이 되었군요. 공사 주셔서 참 고마워요, 아버지. 함께 놀아요. 공 던지기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안 되겠다. 할 일이 많다. 아들은 괜찮아요 하며 밝은 웃음을 머금고 나갔다. 나는 아버지 같이 될 거예요. 아시죠? 나는 아버지 같이 될 거예요. 언제 오셔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그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자구나. 내 아들이 며칠 전 대학에서 돌아왔더군요. 사내답게 컸길래 나는 말했죠. 내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잠시 함께 앉아 있으려무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말하기를. 차 열쇠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있다매요. 언제 돌아오니, 아들아? 글쎄요. 하지만 그때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나는 은퇴한 지 오래고 아들은 이사를 나갔죠. 지난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괜찮다면 한번 볼수 있겠니?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시간만 낼수 있다면요. 새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애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얘기하게 되어 반가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자 선뜻 깨닫게 된 것은 내 아들이 나랑 똑같이 컸다는 것. 내 아들이 꼭 나와 같다는 것. 언제 집에 오니, 아들아? 글쎄요. 하지만 그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죠, 아버지? 어떠신가요? 아, 지금의 아버지 모습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아, 그런데 저는 이런 아버지 세대에 자랐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시대가 변한 만큼 새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런 아빠들이 계시다면 조금 달리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이야기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여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 쓴 거니까 출처는 밝혀져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My father when I was 4 years old. My daddy can do anything. 5 years old. My dad knows a whole lot. 6 years old. My daddy is smarter than your dad. 8 years old. My dad doesn't know exactly everything. 10 years old. In the olden days, when my dad grew up, things were so sure different.
20 years old. Oh, well, naturally, father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at. He's too old to remember his childhood. 14 years old. Don't pay attention to my father. He's so old-fashioned. 21 years old. Him? My lord. He's hopeless out of date. 25 years old? Dad knows a little bit about it because he's been around so long. 30 years old. Maybe we should ask Dad what he thinks. After all, he's had a lot of experience. 35 years old. I'm not doing a single thing until I talk to Dad. 40 years old. I wonder how Dad would have handled it. He was so wise and I had a world of experience. 40 years old. I'd give anything if Dad were here now, so I could talk this over with him. Too bad I didn't appreciate how smart he was. I could have learned a lot from him. Ah, 제가 막 더듬거려서 의미 전달이 맞나 모르겠네요. 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죠? 에, 50 years old, 50대야 돼야 아버지의 의미를 알 수 있나요? I'd give anything if Dad were here now, so I could talk this over with him. Too bad I didn't appreciate how smart he was. I could have learned a lot from him. 아, 정말. 삶의 지혜인가요? 늙어서야 알게 되는 인간인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같게. 네, 또 이제부터는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한번 재밌게, 정말 기글기글인데요. 재밌자고 웃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을 키워서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이 어렸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촌에 팔촌이 된다. 서울에 살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아들 셋이면 거꾸로 목메달이 된다. 아우, 정말 그런가요? 아, 그냥 우스갯소리네요. Really?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참 웃겨요. 출가하면 아들은 큰 도둑, 딸은 예쁜 도둑.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거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아, 아들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면 주면 아이고 생활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아유, 정말 웃자고 했는데요. 아들이 골칫덩어리긴 덩어리군요.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아들을 하나 뒀는데요. 아, 이제 트러블의 시작이고, 아, 제가 늦게 결혼한 만큼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아들 다섯에 딸 둘인 형제가 그렇게 돼요. 오빠가 엄청 많은 집에 태어났고, 또 결혼도 늦게 했는데 또 아들 셋인, 아들 셋 중에 막내 아들에게 결혼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명절에 며느리들은, 저도 며느리지만, 명절날 아침 딱 제사 지내고는 바로 친정 가려고 바빠요. 바로 바빠갖고 바로 떠나요.
그러면 어머니는 나간 다음에 우리들 다간 다음에 우신다는 거예요. 혼자 다 차려놓으세요. 다 차려놓고 다간 다음에는 혼자 우신대요. 그 다음에 딸이 와서 엄마 힘들었지 뭐 며느리하고 트러블도 생긴 거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해요. 아, 진짜 문제점은 많죠, 그러니까. 아우, 그래서 딸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자랐고, 또 친구들 딸이 많은 집 보면 항상 하게 하고 잘도 모여요. 아들 많은 집은요, 딱 행사 때만 모이고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행사 때도 안 모이는 집도 있죠. 참, 아,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딸이 맞느냐, 아들들이 맞느냐. 아, 그러니까 어쨌든 딸 많은 집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아, 딸 키우시고요. 아들은 그냥 잘 키우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냥 웃고 싶어서 해본 얘긴데요. 아, 이럴 때도 있어야겠죠? 그동안 제가 동화책으로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피곤했는데요. 예, 아, 사실은 한글 읽어주기도 굉장히 어렵네요. 저 이글 읽으면서요, 여러 번 틀려가지고, 입이 막 꼬이고, 오늘 그런 날인데요. 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책들, 좋은 얘기들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빠이.